장마 기간 전국의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 시작 이후 누적 강수량이 500mm 이상인 곳이 있는가 하면 경북 영덕의 경우는 19mm에 그쳤습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산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영주시는 침체된 인산 산업을 살리고 고려 인삼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각오했습니다. 대구시과 정무직과 시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12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도 각각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장마철인데 어떤 곳은 집중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 여전히 가뭄인 곳이 있습니다. 물론 장마전선의 이동에 따라 강수량이 차이 나기는 하죠. 하지만 장마기간 지역별 강수량을 분석해봤더니 그 차이가 꽤 컸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 이틀 동안 강수량은 경기 수원이 330mm를 기록했고 충남 서산과 경기 동두천도 250mm가 넘는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당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놓이면서 강한 물폭탄에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구와 경북 일부, 전남 진도와 제주 등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 기간조차 강수량이 적다 보니 일부 지역은 댐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지며 가뭄 주의 또는 심각 단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어떨까? 전국의 96개 주요 관측 지점을 광역시도별로 나눠 비교했더니 강수량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중부지방은 평균 2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특히 경기도는 19일 동안 400mm가 넘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부지방은 100m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장마 기간 경기도 파주의 강수량은 506mm였는데 경북 영덕은 고작 1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파주와 비교한다면 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장마철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큰 것은 띠 모양의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정체 전선을 활성화시키고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로 중부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13일과 14일에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경남권은 10에서 60mm, 경북권과 전라권은 30에서 100mm, 경기 북부권은 1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고려 인삼의 재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바로 영주시 풍기읍인데요. 이곳에서 오는 9월부터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열립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기원하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주시가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 행사인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홍보하고 한국 인삼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박형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정부와 산업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인삼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이런 움직임을 오늘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영주시에서도 박남서 시장을 비롯해 심재현 의장과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엑스포의 가치를 알리며 풍기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려 인삼이라는 통합으로 직결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고려 인삼이 이 전국의 풍기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홍보를 다할 것이며, 토론회에서는 인삼 유전체 정보 해독을 완성한 서울대 양태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삼 산업 관련 산학계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 인삼 산업의 발전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고려 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로 의미가 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인삼 엑스포를 이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린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인삼이 지금 백세 건강 시대 또 코로나 19 시대에 가장 건강의 아주 명장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영주시 풍기 인삼 문화 팝업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문경시가 12일 문경시청에서 버글로벌 항공교육원과 항공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항공테마파크에는 경비행기 이착륙장과 경납고, 체험학습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문경 영순 율곡 일대 하천부지가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항공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인근 대학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등 직업교육이 가능해지고 레저 산업이 발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리 그 관내에는 그 하천부지가 굉장히 긴 부지가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걸 구상하다가 항공 활주로를 만들어서 주요 대학의 그 실습장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또 저도 지역 그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에도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정무직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특별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대구시가 발의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은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의 임기가 다를 경우 발생하는 폐단과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 출연 기관장과 임원도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지만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영천시가 의료와 건강 취약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이동 보건소를 운영합니다. 영천에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보건소 이동 건강 지킴이가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의 경로당 6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지역민들로 구성된 실버 건강 알림이를 활용해 신체 활동 중심으로 관절과 근력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실버 건강 알림이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영천 시민 중 중장년층을 모집해 운영 중이며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360명.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 두 달 사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일주일 전에 2배, 2주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되는데요.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1월,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던 일명 더블링 현상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 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3대 영화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화려한 축제로 부활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의 현장 곳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오랜만에 열리는 건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3년을 기다린 축제. 스크린 속 배우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 박병은 한선화부터 트로트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정동원, 가수 겸 배우 최민호도 폐막작 주연 배우 자격으로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저희 정동원 가수 배우님 보러 왔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와서 팬 우리 가수님도 볼 수 있어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영화제의 슬로건은 이상해도 괜찮아. 장르 영화제의 이색적 특징과 색깔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개막작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맨과 폐막작 정범식 감독의 뉴노멀을 포함해 49개국 작품 268편이 공개됩니다. 일상이 회복된 만큼 저희도 그동안의 2년간 그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많이 고생하신 시민들과 관객 여러분들이 신나고 즐겁게 즐기면서 매년 인기가 높았던 배우 특별전도 부활했습니다. 주인공은 설경구 배우. 천만 배우의 작품들을 한 장소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저한테 좋은 시간, 또 좋은 공간,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영화제 특징은 관객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는 점. 주요 행사장은 작품 속에 들어온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체험관 중에 하나인데 마치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세트장 같아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혼합한 이른바 확장현실 XR 전시. 현실을 초월했다는 비욘드 리얼리티를 체험해봤습니다. 기기를 착용하면 곧장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게 바로 XR 전시의 매력. 또 다른 작품에서는 커다란 공간에서 빛과 움직임만을 이용해 내가 곧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예약은 필수. 그만큼 마니아 관객층이 탄탄합니다. 안경을 안 써도 약간 VR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이렇게 센서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화면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3년 만에 다시 열린 영화제. 포토존도 관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추억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분장을 하고 축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명나는 북소리가 한 대 어우러지는 거리 행진. 영화제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나고 한여름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부터 영화 상영,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는 이상해도 괜찮은, 이상해서 더 괜찮은 다양한 장르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아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이 교육지원관 1층에 전시장을 개관하고 기념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23일까지 그 깔달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손정희 시인과 박병문 사진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시인만의 독특한 시어가 백두대간의 뿌리를 둔 야생화 사진 위에 올려져 사물에 의인화된 감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문경 씨가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문경 씨의 주소를 둔 70대 이상 어르신으로 목욕권은 1인당 6장씩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장기 입원, 방문 목욕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7월 11일부터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 확인 후 목욕권을 수령할 수 있고 지역 내 11개 목욕업소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